뮤직 어워즈 리스너스 초이스 방탄소년단 축하드립니다. 올해 리스너들이 선택한 아티스트는 바로 방탄소년단입니다. 올해로 3회 연속 리스너스 초이스를 수상하게 됐는데요. 작년 수상 소감으로 후회하지 않는 행보 보여준다고 했는데 역시 믿고 보는 방탄소년단입니다. 네, 방탄소년단은 뉴욕에서 열린 MTV VMA 시상식에서도 3연속 수상의 영광을 안으며 글로벌 명성을 과시했습니다.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수상 소감 부탁드립니다. 아미! 역시 상을 받으면 우리 아미 여러분들 이름을 먼저 말을 해야죠.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작년에도 받은 듯한 기억이 있는데 제 기억이 맞았으면 좋겠네요. 여튼 감회가 정말 새롭고요. 리스너스 초이스. 뭐 사실 아티스트로서 뭔가 이 듣는 사람이 있으니까 사실 정말 큰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지만 항상 이렇게 저에게 원동력을 주시고 동기부여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직은 미숙하지만 뭔가 더 열심히 해서 더 좋은 음악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멋진 훌륭한 가수가 또 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팬 여러분들도 감사드려요. 예! Yeah. 네. 감사합니다. 예! Yeah. 네, 여러분 어쨌든 이렇게 큰 상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사실 이 코로나 시기에 힘내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드리는데 음악도 들어주시고 도리어 저희를 위로해 주시는 여러분들이라서 감사 인사를 어떻게 해도 표현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행복하실 수 있게 저희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이. Thank you.